안녕하세요 생명과 황민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n수생들 n수생들을 위한 학습 가이드 황민준 생명과 커리큘럼을 이용하는 방법 n수생들을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n수생이라고 하면 은 재수생 포함입니다. 재수 어, 이상 n수생 재수생 삼수생사수생 5수생 어, n수생 n수생들 선임이 또 따로 챙기고 합니다. 여러분 연수생들 왜 나도 2 5 살에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어 연수생들 보면은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어, 따로 또 챙기게 되는데 아무튼 연수생들 어저 알죠 황민준 음, 황민준입니다 우리 팡센바이오 어, 수강 기우죠 황민준입니다 자 연수생들 어떻게 이 황민준 생명과학 이용해야 되냐 등급별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번 수능에서 이번 수능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이 나왔다. 생명과학원이. 어, 그런 친구들은요. 그냥 원래 방법대로 하세요. 니가 원래 하던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 잘 자기한테 맞은 거예요. 이번 수능에서 1등급, 2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 그래서 1등급, 2등급이 나왔던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킬, 자기가 원래 그래프 해석하는 법, 자기가 기억니은디 판단하는 그 논리, 어, 그거를 기존 방식을 고수하세요. 버리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어, 크게 바꾸지 마세요. 1, 2등급 맞았던 학생들은. 그런데, 1, 2등급 맞았던 학생들도요, 만점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번 수능에서 만점자가 거의 없을 걸로 예상돼요. 어, 아직 그 실제점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 만점자가, 어, 제 생각에는 한 0.5%도 안될 거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점으로 1등급이다. 이번 수능에서. 아, 그러면 이거 지금 왜 보고 있어요? 생명과학 하지 마세요. 원래 그냥 방식대로 모의고사만 풀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만점은 아니잖아. 만점인 학생들 이제 거의 없을 텐데, 그럼 만점이 아니라면 자기가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 2등급 학생들도. 아, 나는 이번에 도련 변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찍어서 맞췄어. 어, 아, 나는 가계도가 이번에 어려웠는데 찍어서 맞췄어. 뭐 이런 조금 어, 마음속에 점수는 잘 나왔어도 좀 마음속에 그 긁히는 부분이 있죠. 아 저거는 좀 내가 부족했는데 아니면 금제를 그 정말 틀렸을 수도 있고 어, 그런 친구들은요 그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안 풀려 일로와바 강좌가 있습니다. 요게 문제 유형별로 스킬을 강의하는 강좌인데요. 그 강좌에서 선택해서 들으세요. 내가 가계도가 약하다 그러면 어황민준이라는 사람은 가계도 어떻게 풀지 이렇게 좀 와서 구경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풀이법에 황민준의 풀이법이 조금 더해지면 더 풍성해지고 더 문제가 빨리 풀리는 경로를 알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만약에 막전이가 어려운 친구 있다. 그럼 어또 황민준의 그 막전이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푸는 절차가 있거든. 그걸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 저런 식으로 문제를 들어가면은 빨리 풀릴 수가 있구나. 어,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세요.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몰랐던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취사선택해서 자신의 풀이법, 자신의 퍼즐 시작법, 문제 시작하는 절차 어, 이거를 더 풍성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더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하세요 되겠죠? 어, 그리고 어, 또이 황민준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들 어, 뭐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5월달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실전 모의고사는 참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문제가 좋아요. 어, 그래서 이실모는 황민준 생명과학 실모는 자연수행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이실모는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1, 2등급. 이번 순에서 1, 2등급 나왔던 n 수생 친구들은 기존 방식 크게 바꾸지 말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골라서. 어, 일로아바 강좌에서 골라서 들어보시고 실전 모의고사는 5월달 이후에 어, 발간이 되면 반드시 어, 풀어봤으면 좋겠다. 자 핵심은 이제 3, 4등급 나왔던 학생들인데요. 요번 수능에서 아, 3, 4등급이 나왔다. 어, 요런 친구들은 이제 풀커리를 타줘야 돼요. 어, 풀커리를 타서 요런 친구들을 1등급으로 넘겨줘야 되는 게 저의 임무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친구들은요. 자신이 이제 고3이라고 생각하세요. 고3 1월 달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고3처럼 전체 풀 커리큘럼을 소화하세요. 부족한 부분만 메꾸려고 하지 말고 전체 모든 강의를 다 보란 얘기예요. 풀 커리큘럼을 소화하란 얘기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거든. 자기가 잘 아는 거와 잘 모르는 거를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래요. 아는 걸 아는 것. 어, 그걸 우리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이 메타인지를 뭐 교육학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메타인지가 철저히 되는 학습자가 전체 학습자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1%는 정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겠지. 그치? 자기가 뭘 확실히 알고 뭘 확실히 모르고 이걸 알면 확실히 모르는 것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고, 확실히 아는 거를 또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주 이 학습 시간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굉장히 성과가 잘 나와요. 이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어, 자기가 어 이거 어설프게 아는 건데 안다고 착각할 수 있고 또 아는 문제, 확실히 아는 거를 또막 계속 문제 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3, 4등급 나왔던 친구들은 내가 만약에 음아난 어, 돌연변이가 어려워 그래서 돌연변이만 하자 이게 안 된다고 사실은 다른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안 메워진다고 알겠어요 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모두 메꾸는 방법은 모든 강의를 다 보고 전체 풀 커리큘럼을 소화하면서 처음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완주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모든 빈틈을 완벽히 메꾸는 방법이에요. N수생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아요. 고3보다. 어, 그래서, 이거가 가능합니다. 어, 모든 커리큘럼을 보면서 다, 하나하나씩 점검하는 거지. 어, 아, 나 방어작용 정말 확실히 다 외워졌나? 점검하면서. 어, 나 생태계 방영국법 계산하는 거 정말 잘, 어떻게 문제 변형돼도 잘할수 있나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이게 가능하다는 라 거죠 n수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메꾸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해라 이게 정말 가장 n수생들한테 3 4등급 나왔던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소화할 때요 고 3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준 문제만 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3들은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N수생들은 고3보다 시간 많잖아요. 모든 문제 다 푸는 걸 추천합니다. 어, 전체 우리 커리큘럼 모든 문제 다 하면 은 3천 문제가 훌쩍 넘는데 다 푸세요. 기출문제 작년에 풀었잖아. 또 푸세요. EBS는 문제 새로 나오니까 새로 풀어야죠. 어, EBS도 다 푸시고 기출문제도 다 푸시고 어, 당연히 황민준 자체 제작, 황민준 생명과학 자체 제작 문제들은 여러분들 안 풀었을 거 아니야. 작년에. 그쵸? 아유, 선생님, 올해 인강 처음 런칭이니까. 그죠? 작년에, 어, 커리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안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어, 안 풀었던 문제니까 다시 다 푸시고요. 모든 문제 다 푸세요. 충분히 풀 시간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3, 4등급 나왔던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실전 모의고사는 건들지 마세요. 모든 스킬과 모든 내용이 완벽히 다 다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점검하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점검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5월 전에는 실전 모의고사 보지 말고요. 이제 5월부터 6평 대비로 실전 모의고사 풀기 시작하고 어, 실전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음, 실전 모의고사는 점검만 점검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실전 모의고사 음, 5월부터 풀고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고 그리고 틀렸던 문제는 완벽하게 어, 체화하고 어, 모든 스킬 모든 유형에 대한 스킬을 체화하고 점검하는 용도로 실전 모의고사 사용하자 그래서 요3 4등급 친구들이 이제 우리 커리큘럼을 소화하면서 이제 1등급으로 가는 간 핵심인데 자 월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1 2월 달에 모든 문제 푸는 스킬은 완성해 놔야 되거든요 1, 2월 달에. 어, 그래서 1, 2월 달 강의를 보면은 어, 안풀려 일로와바 강좌가 있고 생명과학원 개념세우기 강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념완성 파트에 들어가는 강자들인데 먼저 안풀려 일로와바 강좌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개념세우기는 강좌를 먼저 보지 말고 이 개념세우기 강좌에 딸려 있는 부교재 개념완성 문제집이 있어요. 8종 공통 생명과학원 개념완성 문제집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집만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집이 완벽히 다잘 풀리면 개념완성 내용은 단순암기형 문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완성은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강의 개념세우기 강의를 따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어 근데 일로아바 강좌는 꼭 들으셔야죠. 근데 일로아바 강좌를 들으면서 아 어, 문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어, 아나염색제 개수를 어떻게 세는지 잘 모르겠다. 핵형이 뭐지? 어, 단어의 뜻이 잘안 잡히면은 그러면은 요 개념 세우기 강좌도 병행해서 보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강의니까 어, 같이 병행하시고 이 어, 문제집 개념완성 문제집이 다잘 풀린다? 그럼 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고 일로와바 강의만 들으면서 스킬 획득하고 문제. 어요 일로와바 문제집에 있는 598문제 완벽히 다 풀어라. 어 근데 용어를 잘 모르겠다. 용어가 가물가물하거나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요 강의도 병행을 해줘라. 그래서 1, 2월달에 개념완성 완벽히 하시고요. 그리고 3, 4월하고 5, 6월에 기출분석인데요. 기출문제 900문제 다 다시 푸세요. 작년에 풀었어도 다 다시 푸시고 기출문제를 다 풀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세요. 기출이 변형돼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수능에는. 그래서 이 3, 4, 5, 6월에 어, 기출 문제 반복해서 풀어 주시고 자, 3, 4월에는 기출 문제만 하시고 그리고 5, 6월 달에는 기출 문제 하면서 5월 달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가 나오니까 5월 달에는 이제 6평 대비로 실전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해 주세요. 어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N제인데요. 자 엔제가 450회 조금 어려운 450제라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강자 이름 똑같고요. 그래서 요 7, 8월에 450제를 또 전문제 다푸는 겁니다. 전문제 다 소화하시면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도 매주 하나씩 꼭 풀면서 점검을 해주세요. 어,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계속 모의고사만 푸는데 자 9월부터 11월까지 총 24회 모의고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24회 모의고사에 뭐 EBS 문제나 6월 모평이나 그리고 10월 달에 나오는 거에는 9평까지 이제 반영이 돼서 모의고사 나가니까 마지막에 이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문제들이 수능하고 정말 싱크로율이 높으면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 요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최종 1등급 완성, 담금질, 최종적으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해주고 이제 타임 어택 훈련까지 해서 이또 강좌 들어보면 또 시간 줄이는 그런 연습 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좌 모의고사 풀고 강좌 들어보면 어, 그래서 그 타임 어택 훈련까지 해가지고 1등급 완성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3, 4등급 학생들이 이 강좌를 다 소화하고 1등급으로 가는 게이 어, 황민준의 목표입니다.